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언박싱은 그동안 브이로그에서 그냥 간단하게 택배를 뜯기만 했었는데 좀 너무 재미없게 뜯는 것 같기도 하고 언박싱 영상을 따로 찍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한번 찍어보기로 했어요. 택배는 이 정도 쌓여있는데 오늘은 택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뭐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뜯어볼게요. 사실 택배 뜯고 정리하는 게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시딩닝인 것 같아요. 노우라이라는 브랜드야. 이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박스는 바로바로 테이프를 뜯어서 분리수거를 해줍니다. 사실 택배는 택배 상자가 더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관에서만 뜯는데 이렇게 집 안에서 뜯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먼즈 워시 앰플 화이트닝 샷. 와이존 클렌징 하는 제품인가 봐요. 퍼퓸 바디 스프릿. 이거는 마사지 젤. 약간 바디 쪽 계열이네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예뻐. 예뻐. 약간 대학교 때 패키지 디자인하는 거 생각나기도 하고. 예쁘네요. 여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좋다. 사용하기 전에 붙여놓은 테이프도 이렇게 약간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 여기는 주황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에르덴 퍼퓸 바디 스프릿. 오일이랑 액체가 층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대요.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꺼서 팔에다가 뿌려볼게요. 뭔 냄새지? 향이 별로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겠네. 향이 잘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브랜드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사지 젤. 이거는 핑크색이네요. 예쁘죠? 내가 대학교 때 이렇게 디자인을 했더라면. 이거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막혀져 있어요. 마사지 젤은 뭐 어디다 써야 되나? 아주 살짝 달달한 향이 나는데 그 외엔 모르겠고. 얼굴에 써도 되나? 이거 향이 페퍼랑 오크우드 향이래요. 쌉쌀한 페퍼와 진한 오크우드의 조합으로 묵직한 내면 속에 나를 차분히 드러내는 센슈얼 웰니스 마사지 젤은 뭐야? 약간 제가 생각하는 마사지 젤이 아닌가 본데요? 다음에는 네이밍 제품이랑 맥스 클리닉 제품인가 봐요. 네이밍에서는 쿠션이 나왔네요. 쿠션 네 가지랑 립밤 세 가지. 쿠션을 지금 발라볼까요? 제가 화장품 써보려고 지금 생얼로 있거든요. 저는 21호니까 22를 사용할게요. 17호까지는 누가 쓰지? 너무 밝지 않나? 이렇게 완전 거울같이 비치는 실버 재질 뚜껑이에요. 특이하다. 완전 블랙. 제 취향이네요. 레이어드 핏 쿠션. 촉촉한 느낌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약간 시원하면서 되게 얇게 가볍게 발려서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제형이 되게 시원해요. 지금 이쪽만 발랐거든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완전 내 피부색인데 촉촉한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촉촉한 막 물광 느낌은 아니고 얇게 촉촉한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거 좀 지문이 잘 묻는다. 그리고 립밤을 한번 써볼게요. 제가 지금 립밤을 바르고 있는 상태인데 좀 닦아내고 발라볼까 봐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인데 핑크는 아주 연한 딸기우유빛 핑크 느낌이에요. 코랄은 약간 레드 느낌? 근데 바르면 약간 옅어서 코랄인 느낌이에요. 레드 오렌지 같은 느낌? 플럼 컬러가 예쁠 것 같아. 플럼은 딱 플럼 컬러네. 이렇게 발라볼게요. 딱 틴트 립밤 느낌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착색은 없는 것 같아. 다음에는 맥스 클리닉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열면 아
안에 제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맥스 클리닉 제품들 꽤 좋아요. 이거는 오일 폼 멜라토닌 크림, 플럼핑 리파투 팩 세 가지가 있어요. 발라놓고 떼는 건가 봐요. 오,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이다. 이거 사용해볼게요. 이거 되게 궁금해. 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예요. 저는 이 중에서 이 레드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5분에서 8분 정도 지나고 완전히 건조되면 떼어내는 거래요. 되게 쫀득한 젤 같은 제형이에요. 플럼핑이라서 그런지 입술이 되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시원하면서 따끈따끈. 입술이 매워요. 아, 입술을 냈다. 5분에서 8분 후에 떼어낼게요. 5분 후에 알려줘. 5분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박스 재활용할 때는 꼭 이렇게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 나서 재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리수거장가에는 박스를 이렇게 테이프를 안 떼고 운송장까지 붙여있는 채로 버리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아, 입술이 너무 매운데? 다음에 이거는 오늘 아침에 받아서 바로 뜯어왔던 건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속눈썹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편함으로 와요. 렌즈들도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속눈썹 두 가지를 시켰어요. 이렇게 생긴 속눈썹이에요. 요즘에 많이 쓰는 부분 속눈썹들을 통짜로 해놓은 느낌이 들어서 사봤어요. 오늘 메이크업 할 때 붙여와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뮤드에서 온 택배인데요. 뮤드에서 마스카라가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마스카라에 렌즈가 참여를 해서 엄청 오랫동안 공들여서 만든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받아봤어요. 그리고 함께 뮤드 제품들이 함께 왔습니다. 하고 너무 예쁘다. 마스카라 4가지랑 펜슬 라이너 3가지예요. 이게 마스카라는 컬러가 4가지인데 하나는 픽서고요. 다른 거는 블랙, 에스프레소, 브라운 이렇게 컬러가 있어요. 벤지가 제작에 참여했을 때 저도 막 테스트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진짜 지속력 진짜 좋아요. 약간 스키니 카라인데 진짜 얇게 잘 발리고 지속력도 좋고 렌즈가 이 특히 이 픽서를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생얼 카라처럼 약간 블랙빛이 도는 마스카라인데 지속력이 진짜 좋대요. 지금 한번 사용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5분 지났다. 아, 떼야겠어. 입술이 너무 아파. 완전히 말랐네요. 한번 닦아볼까요? 이렇게 좋은데요? 립 메이크업 할 때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하면 지속력이 더 좋아지니까 이런 제품들 되게 좋아해요. 닦여 나가긴 하는데 어느 정도 착색이 계속 남아있어요. 블러셔가 새로 나왔나봐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래쉬 세럼. 이 뮤드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되게 속눈썹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속눈썹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세럼을 만들어주시니까 뭔가 믿음직한 것 같아요. 저 열심히 한번 써봐야겠어요. 그리고 아이 팔레트 두 개. 이거는 글라세 립 틴트. 글로우 립 틴트인가 봐요. 저 요즘에 글로우 립에 꽂혀있거든요. 이거 안 보내주셨으면 어차피 제가 샀었을 거예요. 일단 팔레트는 두 가지인데 라일락 모먼트랑 뮤즈 모먼트 두 가지예요. 이거 쿨분들 꼭 사셔야겠어요. 색깔 예쁘다. 되게 쿨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색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약간 채도가 많이 빠져있는 딥한 컬러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색깔 예쁘죠? 팔레트 이거 되게 잘 쓸 것 같아. 그리고 이 라일락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완전 여쿨분들을 위한 팔레트인데요. 지연 언니한테 찍어서 보여줘야겠다. 오늘 나가야 되는데 이걸로 메이크업 해봐야겠어. 블러셔를 뜯어볼게요. 패키징도 예쁘게 돼있다. 오!
완전 모브색. 요즘에 제가 모브 메이크업 하려고 블러셔를 찾는데 은근히 완전 딱 모브인 느낌이 없더라고요. 너무 퍼플 아니면은 약간 따뜻한 느낌이어서 찾고 있었는데 완전 예쁘다. 하나는 좀 밝고 따뜻한 모브 느낌이고요. 하나는 조금 어둡고 쿨한 모브 컬러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새 택배가 하나 더 왔어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보내주신 택배까지 왔어요. 목말라가지고 커피 타왔어요. 제가 지금 립 타투가 돼 있어서 발색이 잘 안 나오겠지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나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제품들은 모아서 이벤트 때 구독자분들께 드려야죠.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퍼플 레드 느낌 나는 콜드 체리 이 컬러를 발라볼게요. 발색도 진하고 제형이 무겁지도 않고 되게 촉촉해요. 광택 자체는 제가 진짜 찾고 있는 게 롬앤 글래스틴 틴트 같은 완전 유리알 같이 촥 올라오는 광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광이 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오, 약간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르고 나서 조금 있으면 약간 광택이 더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라이너 제품. 컬러가 다 밝은 컬러 같아요. 라이너인데 소프트 베이지 컬러랑 오트 베이지 컬러랑 번 로즈 컬러예요. 아마 애교살 그릴 수 있는 음영 라이너 같아요. 이 번로즈 컬러가 궁금한데 번로즈 컬러는 거의 갈색이에요. 근데 살짝 붉은빛이 도는 진한 갈색?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사용해보려고요. 궁금했어. 최종본이 어떤지. 진짜 렌즈가 진짜 엄청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만들었거든요. 항상 만나면 옆에서 마스카라를 바르고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요. 그 지속력 테스트를 하고 맨지에 피땀 눈물이 섞인 마스카라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맨지가 엄청 추천해줬던 이 픽서를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속눈썹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이렇게 반투명한 블랙 컬러예요. 근데 생얼카라 치고는 좀 진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모양 되게 예쁘게 잘 발려요. 바르면서 속눈썹이 처지는 것도 없고 이쪽에 바른 쪽, 이쪽에 안 바른 쪽. 잘 발린 것 같죠? 좋다. 마음에 들어요. 이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온 거를 뜯어볼까요? 프라이머네요. 픽서랑 신제품 미스트 앤 픽스랑 스텝 1 UV 프로텍터. 픽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뿌려볼까? 안개 분사치고는 좀 찍찍 나오는 것 같아요. 프로텍터는 제가 스텝 1 프라이머들 되게 잘 사용하잖아요. 거기 라인에서 새로 나온 건가 봐요. 자외선 차단되면서 약간 톤업되는 크림인 것 같아요. 이게 펄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약간 하이라이트 바른 것처럼 광채가 나요. 그쵸. 해가 져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웬일이에요. 다음에는 릴리바이레드에서 제가 구입한 제품들이 왔어요. 그 인스타에서인가? 제가 이 제품 추천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 릴리바이레드에서 포도바 먹은 척 이거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주셔서 홈페이지에만 한정으로 다시 나온 거래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어요. 오, 이거 뭐야? 뭐야, 내가 이걸 산 거 아니겠지? 엥? 뭐야? 뭐지? 증정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산 건가 봐요. 호두바 먹은 척. 야, 이거 내가 산 게 이게 맞아? 아직 안 온 건가? 에이, 말이 되나? 7,000원인데? 이게 7,000원이야? 뭐지? 잘못 떨어졌나? 이게 뭐야? 그래, 이게 증정품인가 봐요. 근데 본품은 어디 갔어? 엥?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
문의글을 남겼어요. 이게 본품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7,000원인데 이만해가지고. 그치, 아니겠지. 이거는 아이라이너 샀는데 제가 버건디 컬러 아이라이너를 찾고 있어서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네, 반짝이가 있고 별로 버건디 느낌은 안 나네요. 이런 느낌. 이것도 좀 촉촉해 보이는 틴트여서 구입을 해봤어. 글라시 레이어 픽싱 틴트 킬미 플럼. 저는 이 포도바 먹은 척을 바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람? 너무해. 바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픽싱 틴트라도 발라볼게요. 입술에 지금 착색이 다 돼 있어가지고. 내가 뭘 발랐지? 젤타츠 제품도 착색력이 좋긴 한데 제 뮤드를 발랐나요? 뮤드 제품도 착색이 장난 아니네요. 여기 위에 그냥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광택은 별로 안 느껴져요. 그냥 보통 평범한 느낌이네요. 포도바 먹은 척은 생각보다 크리미한 컬러예요. 좀 부드럽게 완전 선명한 컬러가 아니라 약간 화이트 섞인 느낌? 모브에서 퍼플 섞인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 다음 택배. 이것도 시딩 제품인데요. VH 코스메틱이랑 2/4. 2/4 이사배님이 만든 브랜드 아니에요? 궁금했는데. VH에서 이거는 시카 제품들인가 봐요. 크림이랑 에센스. 이거는 2/4 제품인 것 같아요. 맞죠? 역시나. 이사배님 브랜드예요. 되게 팝하고 예뻐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는 제품인가 봐요. 컬러들이 특이하네요. 약간 보라색, 엄청 어두운 보라색이 제 스타일인데요. 이거 너무 궁금해요. 완전 어두운, 거의 블랙에 가까운. 엄청 투명해서 발색이 강하진 않아요. 어두운 글로스 느낌? 이거는 립 제품 바르고 그 위에 얹으면 약간 어둡게 톤 다운되면서 글로시해질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브라운 색깔 되게 예쁘다. 연보라색이 제일 발색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발색이에요. 되게 글로시하면서 약간 반투명한 느낌이에요. 예쁘다. 저 이 어두운 색을 발라보고 싶어요. 이거를 둘 한번 발라볼게요. 역시 입술에 약간 톤 다운이 되는 느낌이에요. 광택이 점점 올라오는 느낌. 오늘은 제가 구입한 게 별로 없어서 거의 선물집 언박싱이네요. 제가 샵사이다에서 옷 구입한 것도 왔는데 그거는 따로 패션 컨텐츠로 타올 영상처럼 한번 찍어보려고요. 언리시아에서 이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우와, 되게 신기해요. 해찬들이랑 콜라보를 했나 봐요. 그래서 고추장이 이렇게 있어요. 스푼이 있어. 이거 귀엽다. 고추장 뜨는 스푼. 엄청 귀여워요. 여기 언리시아랑 해찬들 콜라보가 적혀있어. 너무 귀엽다. 립밤이네요. 무슨 맛이 날까? 이렇게 세 가지 컬러예요. 하나는 연두색, 하나는 진한 레드 컬러, 하나는 약간 코랄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 초록색이 제대로 매운 레시피거든요. 실제로 맛이 나는지 궁금해서 발라봐야겠어. 이거 진짜 매우면 신기하겠다. 발색은 색이 나타나는 발색은 전혀 아니고 진짜 립밤 같아요. 맛이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약간 입술이 화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고추장 맛은 안 나네요. 조명을 켜야겠다. 걔 앞에 조명을 켰어요.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맞아, 택배를 뜯어볼까요? 나머지 세 개 다 아이스에서 온 시딩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듀얼에서 선물이 왔어요. 글로우 벨 메이크업 베이스랑 스킨 코렉트 두 가지 제품이에요. 원래 듀얼이 여기가 네이비 컬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베이지 컬러 뚜껑을 가지고 있어요.
메이크업 루틴의 첫 번째 단계에서 피부를 정돈하고 원하는 피부 표현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프라이머인가봐요. 광채 프라이머. 이거는 스킨 코렉터. 프라이머가 어떨지. 프라이머인데 거의 파운데이션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쵸? 되게 컬러감이 있는데 이거를 얇게 바르면 어떨까요? 약간 톤업되면서 광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디올 제품은 진짜 베이스 잘 만들어요. 그 다음 닥터 엘시아 시딩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모델링 마스크 세트. 이거는 쿠션이네요? 쿠션도 나오네? 이거는 클렌징 오일. 톤업 크림. 이거는 디어웨이. 디어웨이가 닥터 엘시아 브랜드인가봐요. 네일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큐트 아이스 메이크업. 애교살 그리는 음영 펜슬이네요. 디어웨이도 제품 되게 괜찮아요. 네일 에센스. 이게 언박싱 하다 보면 진짜 손이 건조해지고 엄청 일어나거든요. 거칠거칠한 게. 이거 바르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제품들 오일도 있는데 오일은 미끄덩미끄덩해서 막 핸드폰에 묻고 이래서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미끌미끌하지도 않고 끈적임도 없고 흡수가 되게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다. 소파 옆에다 두고 사용을 해야겠어. 이거는 디어웨이 쿠션이고요. 디어웨이 글리터 아이섀도우. 썬빔 컬러예요. 이런 컬러입니다. 닥터 엘시아 쿠션이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네이밍 제품처럼 미러 느낌이에요. 스윙 미러 쿠션. 어? 우와. 뭐야? 우와! 이걸 밀으니까 치크인지 립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손으로 뭉개버렸어. 이럴 수가. 치크 제품 같아요. 되게 크림 블러셔치고는 끈적임이 없고 얇게 발려요. 근데 이게 좀 조심하라고 써놓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잖아요. 이렇게 밀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뭉개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쿠션인가 봐요. 이거 미실 분들은 이렇게 윗부분을 미셔야 돼요. 이 네일 컬러도 뜯어볼게요. 이 디어웨이에서 나오는 네일 컬러들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입니다. 약간 봄에 어울리는 컬러들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박스. 마지막이에요. LG 뷰티랑 뉴텍스처 시딩 제품이에요. 뉴텍스처는 젤 클렌저, 토너, 밸런싱 크림, 컴포팅 크림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왔고요. 이렇게 박스가 왔어요. 우와 예쁘다. 프레시안이라는 브랜드인가 봐요. 새로 나온 브랜드 같은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파운데이션이랑 세럼 립 틴트 두 가지 제품이네요. 에그라이크 파운데이션이라고 깐달걀 피부로 연출해주는 제품이래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뚜껑도 아니고 완전 귀여워. 공이 막 돌아가요. 헉! 뚜껑이구나. 파운데이션이 되게 예쁘죠? 진짜 매끈하게 펴발리는 것 같아요. 약간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주름이 약간 메꿔지는 느낌? 에그라이크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걀 모양의 키링도 왔어요. 근데 이게 은근 무거워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세럼 틴트 세 가지인데 어떤 제품일지. 세럼 틴트라 그래서 약간 립 세럼 같은 건가 했는데 그냥 딱 틴트예요. 이런 발색입니다. 드디어 언박싱이 끝났어요. 저의 첫 우와 이거 되게 착색이 엄청 빨리 된다. 딱 갔는데 착색이 이렇게 남아있어. 오, 지속력이 되게 좋네. 이렇게 저의 첫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정말 어수선하게 한 것 같지만 앞으로도 제품들 받고 제가 구입하는 제품들 있으면 이렇게 모아뒀다가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